일단 구독 빨리 누르고 오세요. 좋아요도 덤으로 빨리 누르고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김기주입니다. 네, 김기주의 실색 강의, 실속 있는 색소폰 강의, 실용 색소폰 강의에서 네, 실속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두 번 만에 실용에서 실속으로 바꿨습니다. 여러 번 하고 난 뒤에 바꾸면 좀 안 되니까 두 번 만에 바꾸길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실속 있는 김기주의 색소폰 강의,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겠죠. 제가 이제 일선에서 색소폰 수업을 이제 하다 보면은요,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피스를 물 때 아랫입술을 안으로 말고 불어야 되는지, 말지 않고 불어야 되는지, 그 질문에 대한 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고 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네, 말지 않고 불어야 되는 것인지, 윗니빨의 위치는 딱 고정입니다. 말든 말지 않든. 아, 여러분들 궁금하셨죠? 네, 그랬을 겁니다. 오늘 제가 종지부를 찍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의 경우는요, 저는 말지 않습니다. 안 말고 연주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고등학교 때 밴드부 시절,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군악대 시절에 때는 말고 불었습니다. 혹시 답이 좀 떠올려지시나요? 아니면 더 궁금해지셨나요? 네. 네. 말고 부는 것과 말지 않고 부는 것은 어떤 장르의 음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밴드부나 군악대는 주로 이 클래식 음악을 많이 하잖아요. 행진곡이나 클래식 음악을 많이 연주하거든요. 근데 클래식은 비브라토 넣으면 안 되겠죠? 밴딩 같은 거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맑은 소리, 안정적인 톤으로 그 악보에 표시된 대로 편곡가가 요구하는 그 악상 기호대로 정확하게 연주해 주는 게 바로 이 클래식 연주의 색소폰 연주자의 임무죠. 네. 혼자 비브라토 넣었다가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음색으로 연주를 할 때는 입술을 안으로 말고 그 다음에 물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무는 힘은 거의 그 이빨로 물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입술은 중간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치악력이 안으로 말고 불 때는 굉장히 셉니다. 예, 거의 이빨의 힘으로 무니까는요. 그러니까는 앙부셔가 이 조이는 힘이 더 세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톤이 안정적인 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입술 안으로 말고 불 때는 입술 안쪽 이빨 닿는 자리가 상당히 아프죠. 처음에 색소폰을 불 때는요. 나중에 이제 그쪽도 이제 단련되고 굳은 살이 배기는 것 같아요. 안 아프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 가요를 연주할 때 우리가 입술과 턱으로 하는 테크닉이 뭡니까? 밴딩. 두만 강 푸른 물에 이렇게 음을 낮춰서 끌어올리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런 기술과 또 비브라토, 바이브레이션 같은 그런 기술을 구사하기가 아무래도 이 약간의 그 뭐라 할까 좀 떨어집니다. 그 기능을 사용하는 그 능력이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입술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대중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그냥 입술을 벌리고 보세요. 그리고 이빨은 원래 위치에 딱 대고 바로 이렇게 조여주는 겁니다. 예. 이건 장단점이 있죠. 아까 처음에 말고 볼 때는 음정이 안정적이지만 밴딩이나 피브라토와 같은 기술을 구사하기에는 약간의 좀 제약이 따르죠. 근데 이제 입술의 힘으로만 거의 아랫입술의 힘으로만 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빨 안쪽에, 입술, 아랫입술 안쪽에 이빨이 닿는 자리가 없으니까 그저 그쪽 위치가 이빨에 의해서 아프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술의 힘, 입술의 근력만 가지고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죠. 그래서 한동안은 요 입술 요 근육 또 요 양쪽 볼 근육이 아픕니다. 아파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여러 해 동안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이 근력이 생겨서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음정은 좀 불안정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빨의 힘을 받지 않고 입술의 힘으로만 물기 때문에. 하지만 입술이 더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비브라토나 밴딩 같은 기술을 구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냥 그 상태에서 입을 아 벌리고 아 그리고 이빨을 원래 위치에 대고 그 다음에 아랫입술을 말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물어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연습하셔야 대중음악을 연주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뭐 밴딩도 필요 없고 비브라토도 필요 없다. 그냥 맑고 고운 음색만 내서 연주하겠다. 네 이렇게 아주 그 뭡니까? 아무런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멜로디만 예. 아주 고든 음으로 연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뭐 말고 부셔도 아무 상관이 없죠. 오히려 그게 더 낫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 음악을 연주할 때는 아무래도 색소폰으로서는 이제 거기서 맛을 넣어야죠. 그죠? 비브라토도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고 밴딩도 종종 적용을 해 줘야 되고 그 밖에 나머지 모든 기술들을 적용해야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말지 않고 연주해야 합니다. 네, 이제 도움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입술은 말고 불 것인지 아니면 말지 않고 불 것인지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강요는 하지 않아요. 예, 나는 뭐 클래식 같은 음악만 하겠다. 가요도 클래식식으로 하겠다. 네, 마세요. 아니 나는 가요처럼 불겠다. 그러면 안 말고 해야 되는데 근력이 좀 이렇게 향상이 좀 돼야 됩니다. 평상시에 다른 업무를 볼 때 또 운전 중에 마치 내가 그 볼펜을 입술의 힘으로만 꽉 물었다고 가정하고 이걸 빼려면은 이걸 안 뺏기겠다는 식으로 꽉 문다는 심정으로 이빨이 아니라 입술로만 그래서 그냥 입술을 꽉 조여 무는 겁니다. 이렇게 꽉 조여 물어요. 평상시에 그러면은 훨씬 더 빨리 근력이 강화가 됩니다. 자 오늘은 색소폰 피스를 물 때 네, 입술을 말아야 되는지 말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잊지 않으셨죠? 제발 부탁합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